네, 다음 영화는 올여름 가장 많은 입소문을 탔던 바로 톰 크루즈의 탑건 매버릭인데요.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네마의 시대는 끝났어. 알아.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 누가 그런 얘기를 몰라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S 평론가라고 돼 있던데 그냥. 약간 중2병스러운 영화 속에 이제 파일럿은 끝났어. 이제 그 기계들이 그 자리를 대체할 거야 라고 하니까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에요 라고 하고 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많이 뻔뻔해지셨네요. 아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 자체의 완성도도 있지만 네. 어떤 영화는 정말 시대를 초월해서 불멸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느 위치에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탑건이 사실 그 나온 그 해에 그 시절에는 그렇게까지 뭐 의미 있게 소화될 수 있는 영화도 아니었고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오락적으로 뛰어난 영화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시절이 지날수록 뭔가 와인이 익어가는 것처럼 환상이 점점 붙어지고 아 그때 그런 게 있었지 너무 좋았지라고 뭔가 추억이 막 고정되는 종류의 영화였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익은 다음에 속편이 나왔는데 탑건 2가 아니고 탑건 매버릭이잖아요. 이건 거의 리메이크예요. 그냥 1편의 모델 스토리 라인 캐릭터 위치 그대로 갖고 와서 근데 뭐가 바뀌었니? 라고 한번 되짚어보는 영화인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1편 아는 사람들이 봤을 때 재밌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또 탑건 매버릭은 그렇진 않더라고요.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봐도 훨씬 더 재밌는 거고 어쩌면 모르는 사람이 봤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탑건 매버릭을 보고 나서 범죄도시 2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탑건 매버릭은 마찬가지로 톰 크루즈의 영화거든요. 감독 이름 뭐였지? 기억 잘 안 나요. 그냥 톰 크루즈의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탑건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되 톰 크루즈가 그동안 했던 이력들을 잘 우겨 넣어가지고 완전 새로운 영화로 재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것은 재활용하고 새로운 것들을 첨가하여서 새로운 부활을 만들어냈는데 범죄도시 같은 그런 시리즈 영화가 이런 모델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답을 저는 탑건에서 본 것 같아요. 탑건 1편에서는 공중 액션 씬만 보여줬는데 후반부에 보여주는 지상 액션 씬 같은 것은 사실은 미션 임파서블의 그렇죠. 느낌을 가지고 네. 온 톰 크루즈가 그동안 했던 이력들을 총집합시켰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약간 뭐 시간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아주 영리하게 그걸 좀 잘 버무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톰 크루즈라고 하는 배우가 혹은 스타가 할리우드 영화의 뭔가 수호자처럼 돼가고 있는 혹은 지금 사실 할리우드 영화들도 어떻게 보면 마블 영화처럼 CG로 만들어지는 혹은 좀 다른 경향의 영화들에 밀려나고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에 맞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클래식한 아날로그한 뭐 80년대, 70년대 할리우드 영화가 추구했던 어떤 가치들 그런 걸 수호해주는 역할이 그냥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돼버린 것 같고 그 대표적으로 소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날로그 액션이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시네마의 시대는 끝났어 알아 하지만 오늘은 아니야의 긴 각주군요. 그렇죠. 네, 그 한 줄평은 그냥 약간 중2병이라고 이번에 탑건을 많이 관람을 했잖아요. 근데 극장에서 봐야 되는 영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무리 OTT가 좋고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게 편하긴 하지만 시네마가 주는 느낌은 또 이런 거였지 라는 것 때문에 이 한 줄평을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일종의 학습, 저는 학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치 옛날 게 좋은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70년대, 80년대 뭐 조스를 얘기할 때 혹은 톰 크루즈가 출연했던 진짜 탑건 얘기할 때 그 영화들이 그런 걸작으로 소비가 됐냐라면 전혀 그렇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가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고 한편으로는 지금 소비되고 있는 되게 피곤한 이미지들에 대항하는 어떤 뭐 약간 해독제로서 그런 것들을 다시 소환하고 있다는 느낌이고 그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날로그 액션인데 그거랑 좀 다른 차원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탑건 같은 경우는 탑건의 제일 빼어난 점 중에 하나는 카메라 앵글을 그렇게까지 막 쪼개지 않는다는 거예요. Fight on. Let's turn and burn. 의외로 카메라가 완전히 멈춰 있거든요. 초기 할리우드 영화나 아니면 50년대, 60년대 할리우드 영화들을 보면 앵글은 픽스돼 있고 제한된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냈던 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근데 그게 최근에 나오는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CG 번복의 영화들에는 발견하기 힘든 가치들인 건 거죠. 세대별 액션 스타가 있다면 우리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해 준 액션 스타는 단연 톰 크루즈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진짜 육체가 보여주는 현실성 혹은 아날로그 육체가 주는 질감 같은 것들을 필름에 구현하고 있고 그걸 받쳐주는 전체 이야기, 잡아주는 카메라의 속도, 호흡 이런 것들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는 이제 탕 크루즈라고 하는 육체에 모이는 거죠. 그 스타가 가지고 있는 아우라 섞여서 그래서 어디까지가 진짜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뭐 만들어진 건지가 구분되기 힘든 그 지점까지 갔을 때 경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이 탑건 매버릭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극장에서 옆에 앉아있던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끝날 때 마지막에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는데 일어서서 박수를 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이에게도 이런 뭔가 뭉클한 마음을 주는 쉬운 영화이면서도 감동적인 영화이구나를 네, 전 직접 목격했습니다. 탑건 같은 영화를 실제로 만약에 되게 비평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뭐 이 영화에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은폐하고 있는 뭐 이야기나 환상 이런 거 얘기하면 사실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그냥 순수하게 이런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시대, 즐겼던 시대로 그냥 다시 소환해 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생각난 영화 중에 하나가 틴커 텔러 소저 스파이 같은 영화였거든요. 네. 그게 2010년경에 나왔는데 틴커 텔러 소저 스파이 영화 자체가 그 영화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풍성하냐라고 하면 사실 저는 그 영화 그렇게까지 뭐 두께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영화가 너무 멋져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2010년대에 그 영화가 나와서 그래요. 50년대, 60년대에 많이 보여줬던 스파이물에서 보여줬던 클래식한 양식들을 지금 보여주니까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탑건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런 패턴의 영화가 한 90년대 정도에 나왔다라고 하면 혹은 탑건이 개봉하고 나서 한 2, 3년 뒤에 똑같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또 속편이네, 똑같네 뭐 이렇게 할 지금 건데. 요 비슷한 기획을 하시는 분은 앞으로 한 20년 후에 개봉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네요. 아. 한 20년만 기다리면 너의 스타일이 될 것이다. 상업적으로는 의미 없는 건데 배우들 다 죽고 막. 탑건은 되게 약 비평적으로 조금 이게 뭐랄까 불편하게 보면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긴 하잖아요. 이를테면 아버지랑 똑같은 코스튬을 달고 나오는 아들이라는 것도 너무 웃기고. 왜 웃겨요? 그럴 수 있죠,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롤모델이어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맥락을 들으면 아 그렇게 됐구나라고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뭐랄까 아주 편한 이미지들을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루스터를 볼 때 매버릭이 밖에서 아 걔가 제 아들이구나 제가 걔였구나라고 딱 한 번에 알아보고 피아노 치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슬로우로 잡아주기도 하고 아 불렀던 노래를 부르죠? 너무 조금 약간 이 뽕을 조금 걷어내고 농장하면 너무 웃긴 장면이고 아니죠 아빠가 늘 그 노래 불렀기 때문에 아들은 세뇌가 된 거죠. 집에서 그 노래밖에 안 불렀거든. 아빠가 칠 수 있는 피아노 그거밖에 없었어. 탑건 매버릭 같은 할리우드식의 클래식한 영화의 위력이 뭐냐면 이렇게 학습이 된다니까. 아 이렇게? 저 장면 너무 멋있지 않아? 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승복을 하는 건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는 기본적으로 환상이고 그걸 심어주기 위한 것들이고 그렇게 치면 탑건은 영화 안팎으로 작동하고 있는 힘들이 되게 많은 영화였던 것 같고 그 장면들 충분히 납득된 다음부터는 사실은 무슨 짓을 해도 영화가 하는 설명에는 다 따라갈 네. 수 있는 정말 재밌게 본 글이 하나 있는데 김병규 평론가가 쓴 글이 있어요. 마하 10을 찍고 그 위로 올리다가 톰 크루즈가 비상 착륙을 하게 되잖아요. 초반에. 네, 초반에. 그게 톰 크루즈가 죽은 거다. 죽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어떤 수만 가지 생각들을 영화화한 거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는데 너무 영화라는 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재밌는 글이었거든요. 평론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두 명의 평론가가 저의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말 그대로 뇌피셜을 돌려보는 건데 네. 그 상상력도 재밌는데 그 상상력이 이런 거 아닐까라고 출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말도 안 돼 소리를 하고 있어. 이혼차 뇌피셜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렇게 가는 영화다라고 다 설명하려고 하는 글은 아니었고 그런 발상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영화 은폐하고 있는 것들 소위 말하는 그 군사 작전에 대한 환상이라든지 영화가 지어내고 있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있는데 지금 너무 뭐랄까 아름답게 추억을 다시 보정해서 나와서 그런 것들이 싹 지워지는 전쟁의 진짜 얼굴들을 지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그 얘기했던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말이 안 되는 낭만에 머무르려고 하는 게 영화 욕망이 아닌가? 이를테면 거기서 죽었다고 실제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왜 델마 루이스 같은 영화 보면
거기서 프리즈 시키잖아요. 마지막 점프, 차로 네, 네. 점프하고. 그게 물리적으로 보면 죽은 거죠. 당연히 떨어지겠죠. 영화적인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할 때는 그걸 죽었다고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것도 탑건은 어떤 영화처럼 저는 다가왔냐면 사실상 탑건 같은 파일럿은 이 사람의 실패는 어떻게 보면 꿈과 환상을 쫓는 할리우드식의 어떤 모범적인 롤모델일 수도 있고 현실의 수능에서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여전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꿈을 쫓아가는 사람인 거고 매버릭의 꿈은 뭐냐면 그냥 하늘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영원히 하늘에 머물러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영화란 매체가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영화는 죽음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어떻게 보면 흔히 얘기한 미라 컴플렉스 같은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매체인 거고 델마 루이스에서 딱 프리즈를 시키는 것처럼 뭔가를 영원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렇게 치면 그 헤어질 결심에 나오는 엔딩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완전히 여기서 해소하고 해결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뭔가 그 순간에 남겨두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고 탑건은 그걸 한 영화라고 봐요. 탑건이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짓이나 매버릭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하지만 영웅이 되는 거잖아요. 이 전체가 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 낭만적인 해피엔딩을 보여주는데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영원히 하늘에 머물고 싶은 파일럿의 꿈을 그냥 그대로 구현시켜 준 게 아닌가? 낭만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죽을 때 눈앞에 자기의 전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마십을 넘긴 매버릭이 죽기 직전에 어떤 영상을 떠올린다면 아마 제일 행복했던 구스와 함께했던 그 시절을 떠올렸을 것이고 그걸 약간 변형화해서 이런 식의 꿈을 꾸었을 것이다. 그 시절에 어떤 가장 행복했음을 떠올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많이 망가져버린 미국의 어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네. 출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김병기 평론가는 왠지 출연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우리의 대화에 밑바탕을 큰 그림을 깔아주고 계시나요? 평론의 재밌는 점은 그런 것 같아요. 각자의 뇌피셜을 돌리게 만들고 영화가 사실 영화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영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현실 영역까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과격한 상상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네, 다음으로 얘기해 볼 영화가 토르 러브 앤 썬더. 네. 저희가 토르 라그나로크를 리뷰한 적이 있어요. 여기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때 저희가 정말 칭찬하면서 네. 아, 타이카 와이티티가 큰 일을 해냈다. 굉장히 이 시리즈 자체를 가볍게 경쾌하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했던 영상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고 왔습니다. 자, 이번 토르 어땠습니까? 사실 저한테는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엔드게임에서 끝났어요. 그냥 엔드했구나. 토르 라그나로크 같은 경우가 약간 죽어가는 그 시리즈에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다른 아이디어 방향성을 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또 강제 약물 투여되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좀 보여주는 올해는 좀 여러 의미에서 탑건 매버릭이 성행하는 것과 토르 러브 앤 썬더의 피로감들을 보니 다른 방향으로 뭔가가 나와야 될 임계점이구나 여기가 그런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어요. 타이카 와이티티가 그 토르를 부활시켰을 때는 그 재치, 재기발랄함이 시리즈를 살게 했다면 이번엔 오히려 죽게 한 게 아닌가. I take off your disguise and flip. Shall we help him? Eventually. 워낙 재치 있는 감독이잖아요. 코르그라는 캐릭터를 실제 연기도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노래도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 다양하게 재주가 넘치시는 분인데 이번에야말로 재승 덕박의 참 좋은 사례가 아닌가. 그러니까 말들이 너무 많고 재치 있는 장면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약간 피로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이게 토르 네 번째 작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벤져스 멤버들 중에 제일 많이 단독 영화 찍은 히어로가 됐어요. 그만큼 약간 뭐랄까 책임감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뭐라도 해야지라는 그 압박이 있었는지 몰라도 너무 그 토르스러운 방향, 본인이 잡았던 방향으로 가다 보니 사실 앞에 쌓아왔던 캐릭터나 아니면 설정들을 다 붕괴시키는 것도 되게 많았고 토르가 1편, 2편 그런 캐릭터이긴 하지만 에 비해서 너무 점점 뇌근육 바보가 되는 근데 그게 다른 캐릭터까지도 전염되기 시작했어요. 이번 작품을 보면
원래 1편에 나왔던 그 시프 같은 그 아스가르드의 사실 신이잖아요. 인간에게는 냉정하고 뭔가 멋있는 여전사 이미지였는데 이번에는 보면 토르랑 똑같은 전쟁광 그리고 난 죽어서 빨리 발할라로 가야지라고 하는 되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 영화 전체가 저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 중간에 보면 맷 데이먼이랑 나와서 연극하잖아요. 네. 웃으라고 만든 건데 영화 전체가 그 연극처럼 돼버렸어요. 마블 시리즈에서. 근데 이 수밖에 없었나? 라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좀 아쉬운 것들이 있죠. 어쩌면 타이카 와이티티가 시대의 흐름을 잘 발견하면서 여성 캐릭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인이라는 새로운 영웅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 완전 대실패했던 것 같고 그 기획만큼 다른 모든 것들이 받쳐주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3편 라그나로크에서 되게 세련됐던 게 레드제플린의 음악을 정말 멋있게 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건센 로지스를 이제 썼는데 너무 많이 썼어. 뭐 건센 로지스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어요. 뭐 노벰버 레인부터 막 웰컴 투 더 정글 너무 정신이 없게 좀 과했다. 영화 전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SNL 그 코믹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사실은 맥락이 다 끊어져 있고 이 장면 재밌지? 재밌지라고 계속 들이미는데 물론 재밌는 장면도 있고 너무 박하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냥 단독 영화로서 이 영화가 재밌냐 재밌냐를 따진다고 하면 그냥 충분히 볼만한 정도는 돼요. 드라마 라인을 잡아주는 그 고르라고 하는 여전히 연기를 크리스찬 베일 누가 얘기해도 연기로는 뭔가 얘기할 수 없는 So this is my vow. All gods will die. 크리스찬 베일 같은 역할도 영화의 중심 잡아주기도 하고 아, 또 살 빼셨더라고 밸런스는 다 맞거든요. 페이즈로 치면 페이즈 3까지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중심을 잡아주는 캐릭터 아이언맨이나 캡틴 아메리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는데 다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지금 거의 드라마 쪽에 무게추가 실리고 있는 느낌이에요. 시네마틱은 사실 이걸 시네마틱 유니버스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할 정도로 다 무너져가는 느낌이거든요. 시네마 시대가 끝났구나. 그 와중에 포르의 개성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좀 개그 요소들을 너무 전면에 부각시키다 보니까 영화 전체의 밸런스는 단독 영화로서는 많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마블 전체로 봤을 때는 약간 좀 그리고 타이카 와이티티라는 감독이 걸었던 기대를 생각하면 조금은 처지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